아직 학고 인데도 저를 위해 팬아트 그려주신 구독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채널을 마스코트로 삼아도 손색 없는 캐릭터 같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3협충 디크라누로스를 의인화했다는데, 와 이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제 채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석선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전에 와 있는데요, 대전에는 이 무슨 일로 왔느냐, 바로 천연기념물센터에서 기획전시를 한다고 하네요. 예, 여기 바로 앞 건물이 이제 천연기념물센터 건물이고요. 무슨 전시가 있는지는 제가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무슨 전시가 열리냐면 그 지질유산 연구라고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이런 화석들을 이제 전시를 한다고 하네요. 제가 또 화석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는 안 가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야, 입구 바로 옆에 이거 조각류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네요. 야, 이거 산지에서 직접 떼었나 보다. 이거 저 움푹 파인 흔적들이 전부 중생대 백악기에 생성된 발자국들입니다. 발자국 화석 바로 앞 간판에는 조각류 공룡과 발자국 그림이 그려져 있어 이해를 돕고 있었습니다. 가자! 자세히 보면 뼈에 미세한 기공이 보일 정도로 보존 상태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석을 감싸고 있는 모함의 무게가 엄청나지만 화석의 파손을 우려해 떼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석 같은 거 캘 때 쓰는 이런 지질 해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트로마톨라이트.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의 흔적이 남은 겁니다. 제일 오래된 것은 무려 기원전 37억년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우리나라에서도 영월군 소총도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모두 잠수 준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용광로 발바닥 피부 자국 화석입니다. 육각형 모양의 피부 조직이 선명히 관찰되는 화석으로 피부 자국이 남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도 드문 경우죠. 이 덕분에 공룡의 피부 조직과 서식 환경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육식공룡의 이빨 자국이 남은 용광로 꼬리뼈 화석입니다. 여러 군데에 자국이 선명히 남아있는 게 특징으로 우리나라에도 중대형 육식공룡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공룡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뿔공룡의 왼쪽 아래 턱 화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공룡 턱뼈가 발견된 것은 이 표본이 최초로 턱뼈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보아 사람보다는 작은 케라토스과 공룡으로 추정됩니다. 턱뼈의 크기는 10cm 남짓하며 8개의 이빨도 같이 보존된 모습입니다. 이번 전시의 하이라이트, 용광로 골격 화석 모음입니다. 무려 한 개체에서 나온 뼈 화석들을 전시해 놓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존률이 높은 용광로 화석입니다. 몸 길이는 대략 15에서 20m로 추정된다고 하며 이 정도 보존률이면 충분히 항명이 지어질 만도 한데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되게 잘 꾸며놨다. 망치와 소를 곳곳이 배치해 놓고 당시 발굴 현장을 재현한 모습이 아주 실감났습니다. 따봉!
돼지 신정식이라고 합니다. 뭐가 있을까 이거? 안에 이렇게 박제가 있고 만질 수 있게. 뻑뻑하고 고기도 꽤 많이 들었어. 무슨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아니야. 불새우리 대표적인 이제 멸종위기 동물이죠. 이제 마라도의 고양이들 때문에 이 뿔새우리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뭐야! 죽었어! 수다리가 죽었어! 수다리가! 강원도 태백에서 산출되는 삼엽충 바실리엘라입니다. 보통 몸 마디가 떨어져 나간 채로 발견되나 이 정도면 괜찮게 보존되었네요. 고생대 석탄기에 살았던 양치식물 화석입니다. 석탄기라는 시기에 걸맞게 화석도 석탄층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석탄기 때에는 삼림이 울창해서 그만큼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높았고 그 덕분에 절지동물의 크기도 거대해졌습니다. 경상도 칠곡군에서 발견된 중생대 나무고사리 화석입니다. 나무고사리는 지금의 고사리와는 다른 식물로 잎은 고사리와 비슷하나 나무처럼 줄기와 가지가 자라난 모습을 하고 있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흔히 교화목이라 부르는 나무화석입니다. 나무지만 엄연히 화석이기도 해서 특유의 고풍스러운 느낌 덕분에 종종 가공해서 가구로 만들기도 한다네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뼈 화석입니다. 한때 울트라사우루스라 불렸던 종이 바로 이 화석이나 안타깝게도 화석의 상태가 불안정하여 현재 울트라사우루스라는 학명은 보류된 상태입니다. 진주에서 발견된 익룡발자국 화석입니다. 뒷발자국과 앞발자국이 함께 찍힌 것을 토대로 익룡이 땅 위에서 네 발로 걸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준 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해외 다큐멘터리에서도 익룡이 육지에서 어떻게 보행을 했는지 그 사례로 우리나라의 익룡발자국 화석을 들고 있을 정도죠. 경기 화성시에서 발견된 조광류 공룡알 화석입니다. 시화와 간척사업 도중 발견된 것들로 유일하게 경기지역에서 발견된 공룡알 화석이기도 합니다. 현재도 화성시에 가면 이 공룡알 화석들을 볼 수 있게 산책로를 잘 조성해 놓았다고 하네요. 제주 서귀포층에서 발견된 가리비 화석들입니다. 서귀포층은 신생대에 퇴적된 해양층으로 당시 제주바다의 고환경을 알 수 있는 자료로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습니다.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발견된 동물발자국 화석입니다. 앞선 서귀포층보다는 좀 더 이후에 생성되었는데 동물발자국뿐만 아니라 사람발자국까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오래전부터 우리 조상이 남아하여 제주도의 생활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아마 지금과는 다른 자연 생태계가 존재했을 겁니다. 상아 단면에는 이렇게 특유의 나이테 구조가 있는데 이게 진품 상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털 매머드의 어금니 화석입니다. 어금니끼리 맞닿는 면에 저런 실선 형태의 구조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주로 풀과 사초를 먹고 살았던 매머드는 치근이 크고 두꺼웠고 그 덕분에 턱힘도 강력해 식물들을 갈아먹을 수 있었습니다. 털 매머드는 일생에 6번 정도 이빨을 교체했다고 하며 연구치마저 다 다르면 결국 굶어 죽게 된다고 합니다.
털 메모드의 대퇴골 화석들인데 전부 크기가 엄청났습니다. 모트도 성인 남성의 절반 이상 크기는 돼 보였습니다. 와, 엄청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대전 천연기념물센터 갔다 왔고요. 전시 구성도 잘 돼 있고 아주 볼만합니다. 한 번쯤 오실만 해요. 무엇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접 발견된 공룡 화석들을 볼 수 있다는 게 되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